만들기.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뭐든지 만드는 오지 쌤이에요. 어? 저기 빨간 모자가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을 하려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빨간 모자의 머리를 예쁘게 단장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준비물 넣어봐라. 뾰롱뾰롱. 도화지와 물감, 펜, 빨대, 나뭇잎과 꽃잎들, 종이컵과 풀이 필요해요. 빨간 모자, 오늘은 어떤 머리를 해보고 싶어? 나 멋진 번개 머리를 해볼 거예요. 어? 번개 머리? 알았어. 물감에 물을 타서 준비해주세요.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선생님은 노랑, 파랑, 초록, 분홍색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은 물감에 빨대로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빨대로 후 불어볼게요. 오, 멋지다! 이번에는 파란색도 떨어뜨리고 우와! 이번에는 초록 물감도 톡톡톡톡톡. 정말 멋진 번개머리가 되었지? 우와! 정말 멋진 번개머리다! 정말 뿌듯해. 하지만 이대로 끝나기는 너무 아쉬운걸? 빨간 모자가 더 해보고 싶은 머리가 있을지도 몰라.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빨간 모자, 이번엔 어떤 머리 해보고 싶어? 제가 빨간 모자만 쓰고 다녀서 새로운 모자도 갖고 싶었는데 선생님, 모자도 씌워주실 수 있나요? 알았어. 아주 멋진 모자를 씌워줄게. 종이를 바늘로 접었다 펴주세요. 꼭 접었다가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물감을 골라서 한쪽에다 짜줄 거예요. 핑크색 물감을 나와라. 번개 모양. 노란색으로 다시. 번개 파워. 주황색으로 과일도 그려볼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건 오렌지예요. 아,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쭉 넣어라. 쭉. 응? 초록으로는 커다란 나뭇잎을 그리고. 오,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은 한 번 더 해야지. 많이 많이 더더더더.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바늘로 접어볼게요. 어떻게 넣을까? 우리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정말 정말 멋진 모자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 멋지지, 빨간 모자. 멋진 모자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빨간 모자, 이번엔 어떤 머리 가고 싶어? 할머니 댁에 갈 때 예쁜 꽃머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예쁜 꽃머리 할 수 있지. 선생님이 짜잔! 나뭇잎과 꽃잎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머리 부분에 풀칠을 해주고 이렇게 쓱쓱쓱쓱 넓게 넓게 많이 많이. 그리고 나뭇잎을 붙여요. 꾹꾹. 꾹꾹. 아, 벌써 예쁘다. 꾹꾹. 풀칠을 조금 더 하고 꽃도 붙여봐야지. 노란 꽃 여기다가 꾹. 다시 분홍 꽃 여기다가 꾹. 우와, 완성! 짜잔! 빨간 모자야 멋진 꽃머리가 완성되었어. 우와! 어서 할머니께 가야겠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은 빨간 모자의 머리를 어떻게 꾸며줬을까? 다양한 재료들로 집에서 더 예쁜 머리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은 여기까지. 또 만나요. 안녕!